전문가들은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예의주시했을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힘든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고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황윤석 대표님 어떤 걸 좀 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모트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정말 사상 최대 낙폭을 보인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는 그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또 커넥티드카 등에 들어가는 필수 장치라고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9일에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강남 1원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 레벨 4를 적용해서 아이오닉5에 대해서 카 헤일링 시범 서비스인 이제 그 로보 라이드 실증을 발표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한가에서 오늘이 이제 상한가 연속으로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온 그런 자리인데요. 이미 뭐 사상 최고가는 돌파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차 주들이 대부분이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은 게 대부분인데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23%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32% 급증하면서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이런 가운데서는 역시 가는 놈이 간다 이런 또 전략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 상장 이후 최고가를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매물대로 다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어렵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수익 극대화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늘까지도 상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만 400원 흐름인데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양호한 그런 종목을 꼽아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낙폭이 굉장히 지금 커진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또 체크를 해보자면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뭐 방산 종목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정유주 종목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흐름이 좀 좋은 컨텐츠 관련 기업들 충분히 다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조금은 거리가 먼 본업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또 낙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작은 좀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는 쪽이 이제 오히려 더 우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확정이 됐죠. 출연은 또 확정을 하고 또 이제 출연진 중에서도 이정재 씨가 이제 오징어 게임 2에도 이제 출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아티스트 컴퍼니죠. 그러니까 이정재가 속해 있는 이 소속사의 지분을 약 15% 정도 갖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점쳐지면서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데 사실 만약에 지수가 좋았다면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가 좋지 않으니까 이러한 투기적인 종목으로 이제 매수가 굉장히 쏠리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됐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먼 본업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버킷 스튜디오 오늘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관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